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정보입니다. 금요일은 해상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. 서해 북부와 중부, 그리고 제주 남쪽 먼바다와 동해 북부 먼바다에 비 또는 눈이 내릴 텐데요. 항해나 조업 활동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육지에도 눈 소식이 있으니까요. 하역 작업하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혹시 어제 밤하늘 올려다 보셨나요? 달을 보셨다면 점점 차오르는 게 느껴지실 텐데요. 대조기가 다가오는 만큼 조석간만의 차도 커지겠습니다. 조석간만의 차가 큰 인천의 조차는 657cm가 예상됩니다. 다음은 수온과 파고 정보입니다. 2월 중순으로 가면서 수온이 많이 낮아진 모습 보입니다. 서해안에서는 3.5도를 기록했고요. 물결은 동해안에서 1m 안팎으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. 조류도 꽤 빨라졌습니다. 성모수도에서 하루 중 가장 조류가 빠를 때는 3.2노트가 예상되고요. 천수만은 2.6노트의 세기를 보이겠습니다. 항만 해양지수는 울산항에서 살펴보겠습니다. 풍랑특보의 여파가 남아있는지 외해로 갈수록 경계 단계를 띄겠습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내일의 바다 정보였습니다.